네, 완두콩을 심었던 자리에 지금 이제 다른 작물을 좀 심으려고 밭을 갈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질소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두콩 캐실 때 뿌리째 다 뽑아버리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남겨놓고 흙을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작물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완두콩입니다. 드디어 완두콩을 이제 수확할 시기가 됐습니다. 이 완두콩은요, 수확기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너무 늦추시게 되면 안에 콩이 좀 딱딱해지면서 부드러운 식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좀 너무 늦지 않게 수확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수확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시느냐면, 열매를 하나 이렇게 따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열매 표면에 네, 오돌도돌한 돌기들이 생기고 주름이 막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익은 완두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익기 전에 지금 한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보이시나요? 이건 완전히 주름이 많고 이건 이제 주름이 막 생기려고 네, 폼을 잡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수확하면 좀 부드러운 식감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콩알이 꽉차 있죠? 이렇게 콩이 꽉 차려면 미리 고토석회라든지 하는 석회류를 콩밭에 뿌려주시면 빈 꼬투리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 안이 꽉꽉 차는 그런 콩이 수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콩 종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땅콩도 그렇고 일반 콩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비료를 넣어주기보다 콩은 이런 석회류의 시비가 좀 중요한 작물입니다. 그런 점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수확기를 결정할 때 이렇게 완전히 주름이 생겼을 때에는 이제 지금이 완숙기.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횟집에서 그 드시는 완두콩 찜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즐기시려면 이렇게 약간 주름이 좀 생기기 직전 이런 단계에서 쪄드시면 부드러운 식감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확을 하시고 나면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저장법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식용이고 하나는 종자용입니다. 식용과 종자용은 취급이 완전히 달라요. 식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용은 빨리 드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좀 보관해 놓았다 드시겠다라고 하고 이 꼬투리째 아니면 껍질을 까서 냉장실에 보관을 하시게 되면 3, 4일을 지나면 싹이 나옵니다. 이 완두콩은 휴면기가 없어요. 즉 잠을 자질 않습니다. 바로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용으로 드시는 콩은 보관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드실 게 아니라면 껍질을 다 까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십시오. 대신 냉동실에 보관한 콩은 다시는 종자용으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종자용으로 사용하실 콩이라면 이걸 완전히 건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냉동실이건 실온이건 어디가 됐건 반드시 건조를 완전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콩 껍질이 완전히 마르고 속에 콩이 완전히 쪼글쪼글해져서 딱딱해질 때까지 완전히 말리신 다음에 그걸 공기가 통하지 않는 병이나 봉초에 담아서 완전히 밀봉을 하신 다음에 실온 보관을 하셔도 되고 냉동 보관을 하셔도 돼요. 콩같이 좀 대립종, 알이 큰 거는 또 알도 커서 안에 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실온에 1년 정도 보관되어 있는 건큰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건조만 신경을 쓰셔서 대신 공기가 닿지 않도록. 근데 건조하실 때는 껍질을 까지 말고 껍질째 건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건조를 완전히 하신 다음에 껍질까지 보관하시게 되면 부피가 커지니까 껍질은 다 제거하시고 알갱이만 공기가 통하지 않는 병이나 봉투에 완전히 밀폐시켜서 실온 보관 혹은 냉동 보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파종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거 콩은 모든 콩 종류는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게 서식을 하고 그것이 뿌리혹을 만듭니다. 이 뿌리혹의 정체가 뭐냐면 그혹 안에 바로 질소를 가둡니다. 그러면 질소는 식물에게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그 질소의 힘으로 이런 콩 종류는 특별히 비료나 이런 걸 해주지 않아도 자랍니다. 그래서 척박한 토양에 처음으로 농사를 시작할 때는 보통 콩을 재배해서 콩 속에 있는 이 뿌리혹을 이용한 토양 개량을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척박한 토양에다가는 콩을 먼저 재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완두콩을 한번 캐봤습니다. 여기 뿌리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알갱이들이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알갱이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질소 덩어리예요. 즉 비료입니다. 비료. 이 성분이 땅 속에서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비료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콩을 걷어내시고 여기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이것이 영양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셔도, 여기 보십시오. 예, 뿌리옥, 이게 뿌리옥이 다 이렇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 뿌리옥들이 땅 속에 그냥 남도록 이렇게 뿌리를 그냥 잘라서 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뚝뚝 끊어지도록. 그러고 나서 땅을 갈면 어차피 그 질소 성분들이 안에서 다 분해가 되면서 다시 비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수확하는 시기가 대략 5월 말, 6월 초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후작을 또 하셔야 되는데 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상추, 또 깻잎, 뭐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 후작을 하셔도 되니까 저런 것들을 그냥 놔두시고 뿌리옥을 놔두시고 그대로 거름을 좀 더 추가하셔서 가시면 그만큼 비료의 역할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고 계시고요. 다음 이제 지금은 수확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파종할 때 이야기를 하면 좀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내년에 또 이거 뿌리셔야 되니까 공부가 되시라고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완두콩 뭐 4월 말 5월 초에 뿌리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완두콩은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해서 서늘할 때 잘 자랍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열매가 빨리 익어버리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 재배하시려면 완두콩 재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혹시라도 올해 좀 늦어서 완두콩이 잘 자라지 않거나 하신 분들은 내년에 늦지 않게 파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지주대를 이렇게 중간에 꽂아서 이렇게 기르셨어야 하는데 지주대를 만약에 늦게 해서 이걸 이제 늦게라도 지주대를 좀 꽂고 이 쓰러져 있던 완두콩을 일으켜 세워서 고정을 시키려고 생각하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완두콩은 줄기가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빈 빨대 같아요. 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빈 빨대와 같은 줄기가 지금은 그래도 이제 좀 늙어서 좀 억셉니다. 그런데 이게 한참 성장할 무렵엔 굉장히 부드러워서요. 이걸 잘못 일으켜 세우면 줄기가 다 똑똑 꺾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고 지주대도 콩을 심고 나서 바로 지주대를 박아주시거나 아니면 완두콩이 어린 시절에 박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굳이 줄치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군데군데 이렇게 지주대를 박아놓으시잖아요. 그럼 그게 흔들림만 없이 고정이 잘 되면 이것들이 그 지주대를 잡고 또 동시에 옆에 있는 동료들을 잡아서 같이 네, 어깨동무를 하고서 흔들리지 않게 잘 자랍니다. 지금 저도 줄 안 했어요. 이렇게 그냥 지주대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수확 시기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싹이 날 수가 있습니다. 휴면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도록 그렇게 수확을 해서 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뿌리옥 박테리아 여러분 소중한 비료입니다. 그거 다 캐내서 버리시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월달이 되니까 텃밭에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다가오고 그런 작물들도 늘어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봄 내내 고생하셔서 기르신 이런 작물들을 수확하시면서 수확의 기쁨 만끽하시길 바라고 그 수확의 결과물도 풍성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